이게 묘기야? 이불 한 건데. 그래, 그래.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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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. 바지, 바지, 바지. 바지, 바지, 바지. 바지, 바지, 바지. 운동을 잘한다. 살 좀 빼요. 운동 잘하고 좋을 텐데. 아, 진짜. 이거 공차면서. 지금도 힘들어요. 그러니까 발면 뻔 움직이는데. 그렇게. 자, 여자친구 마지막으로 만나서 보면 되겠다. 한마디 하세요. 단단하게 말해요. 눈 보면서. 말로만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노력하는 모습 보여서 좋은데 놀러가고 남들처럼 제발 좀 살 좀 빼줬으면 좋겠어. 자, 박은혜 아나운서. 네, 이건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.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럼. 좀 살을 다이어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도 심각한 고민인데 그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게요. 뭐 자신한테 자신감이 있는 건 좋지만 스스로에게 너무 조금 관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고민을 직접 체험했잖아요. 네. 심각한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. 너무 많이 눌렀다. 5, 4, 3, 2, 1. 아니 여러분 그만! 됐습니다. 한마디 하세요. 제가 뭐 되지 안 되지 모르겠지만 일단 10kg 빼보겠습니다. 좋다. 예, 시작부터 같이 해. 화이팅 화이팅. 결과 되게 많이 눌렀어요. 보여주세요. 141이야? 112! 저렇게 더 숫자 1처럼 좀 홀쭉해지라고. 아빠의 도전. 10대 여학생이 보내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8살 소녀입니다.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열정적이신 분이세요.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죠. 근데 전 이런 아빠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. 4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웬 가수가 되겠다고 온갖 오디션을 다 나가시더니 그것도 모자라 각종 노래 자랑까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니까요. 오디션 전날에는 노래 연습한다고 노래방에 가서는 새벽 3시까지 안 오시고 오디션 날에는 막차를 놓쳐서 외박까지 하셨다고요. 아빠 없는 집이 딸 혼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? 무섭겠다. 혼자 있어. 정말 어이없었던 건 아빠 나 문제집사에서 돈이 좀 필요한데 우리 집 형편을 좀 생각해봐. 아빠가 줄 돈이 어딨어? 안 그래? 하시더니 어느 날 야 아빠 내일 오디션 갔다 올게. 오디션 가려고 회사에서 갑을 받았잖아. 진짜 대박 기가 막혀갖고 진짜. 더 심각한 건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셨어요.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를 오디션을 위해 항시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? 제발 누가 아빠 오디션 좀 그만보게 따끔하게 혼자 내주세요. 네! 그냥 사연만 그런데도 그냥 답답해요? 답답해집니다. 일단 노래 들어보면 뭐가 다 나옵니다, 답이. 내도 되는지 안 그렇죠. 예. 자,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아빠가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회사도 그만두고 정말 고민인 딸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나와주세요! 좀 높지? 귀여워. 자,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애기 같아. 안녕하세요. 안동에서 온 장보람입니다. 네. 장보람. 근데 보람아. 아니 어렸을 때 이가 빠지는 건데 보람이 이가 없어요. 부딪혔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. 아니 어디 부딪혔는데 이가 빠졌을까요? 얼마나 급했으면 딸이 이가 빠져있는 상태인데도 이거 방송에 대해 잘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. 웬만하면 떼우고 나오거든요. 급하니까. 아빠가 정말 오디션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두신 거예요? 가수 오디션 때문에? 네, 그러니까 이제 오디션 가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관두신 게 아닐까. 아, 본인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? 아니, 네. 얼마나 아빠 오디션을 보는 거야? 아빠가 지역 노래자랑 이런 거